유아세례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죄 씻음 자체입니까? 답,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물 자체가 죄를 씻어내지는 못하지요. 비누로도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로 씻음 받을 수가 있고, 또 성령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더러운 것이 마치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은 어떤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잘 이해가 되는 거죠. 또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인 것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 세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죄 씻음 받았다 하는 것을 하나의 표로서 마치 도장을 한번 꽉 찍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의 마치 결혼 반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뒤에 성경 구절을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살펴보는 세 가지 주제들. 갑자기 1번이 나왔는데요. 또 갑자기 또세 가지 주제들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발췌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신학교에서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고, 제가 어디 책을 찾아봐도 유아세례에 대한 내용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그래도 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 아까 나왔던 그 질문과 답에 대한 더 자세한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를 죄 씻음과 동일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 받으면 그 순간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또 물로 주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죄를 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따라서 세례를 받으면 저절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천주교. 로마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로마 캐톨릭 처치라 그러죠. 천주교라고 생각하시면 돼. 천주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세례라는 그 의식 자체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의 물이 근데 죄를 씻지 못하죠. 물 자체가 어떻게 죄를 씻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세례를 죄 씻음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로 세례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건데 물 세례는 형식에 불과한 거지 그거 받으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세기에 나타난 사람들인데 세례가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일 뿐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와 성령 세례 말고 이 물 세례를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를 꼭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잠시 전에 생각해 본 대로 세례와 구원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치 세례를 꼭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강한 표현들을 사용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짜로,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그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의 선물로 내 죄가 다 씻음 받았다는 것이 사람은 잘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태까지 뭔가를 위해서는 돈을 주거나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항상 인과 법칙에 의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인 은혜가 이 세상에는 거의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것을 조금 가르쳐주긴 하지만 완벽하게 가르쳐주진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기가 매우 어려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뭔가 도장을 찍어 주시려고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는 이런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씻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이것은 이제 물로 씻는 것처럼 그렇게 씻으신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사실 뭐 씻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시는 건데 씻는다라는 우리가 더러운 것을 씻어내잖아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씻어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 이런 표현을 해야 사람들이 아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인간들이 쓰는 용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잘 이해되고 확신을 갖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의 요소인 이 물, 이제 유아 세례를 하거나 세례를 할 때 이제 주례자가 이제 물을 머리 위에 뿌려서 세례를 줍니다.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물이 가득 담긴 통 안에 수조에 이렇게 사람이 푹 잠겼다가 일어납니다.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 물, 물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성례의 주체이시고 성례의 재정자이시고 또 집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베푸는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하시고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제정하시고 집행하시는 분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세례파의 오류입니다. 제세례파는 어린아이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혹시 이 침례교에서도 유아세례를 베풀지 않거든요. 침례교인들이 왜 유아세례를 베푸느냐 하면서 자기들의 의론을 가지고 우리를 혹시 공격한다거나 비판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두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제세례파는 성례를 제정하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보다 세례를 받는 사람의 자격 또는 그 수준을 거기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그 세례 받을 때 자기가 세례를 받는지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아직 심한 고백도 할 줄 모르는데 고백도 하지 않는 고백도 못하는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도 언약을 맺으셨다는데 그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남자아이에게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8일 만에 태어난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뭐 할례를 주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제세례파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더 어리석으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오순절 날에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랬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앞으로 믿게 될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표와 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손에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아이의 자격 여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린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를 주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례의 효력은 세례를 받는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효력을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고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에서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을 때 에베소서라는 그 서신서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여졌는데 어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까? 자녀들아 이런 걸 보니까 분명히 자녀들에게도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자녀들은 누굽니까? 뭐 꼭 18세 이상입니까? 예, 두세 살 되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녀들, 어린아이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이들도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성도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영원한 언약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책 이름이 빠졌는데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이입니다. 여기 내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와 하나님과 너는 누굴까요?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예, 우리의 대표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너와 내 대대 후손, 바로 밑에 후손도 아니고 앞으로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또 태어나면 뭐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과 너의 대대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또 여기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질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도 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하고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구절 밑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만 할례 받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도 계속 할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 양피를 베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것도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약에서는 이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세례로 바뀌어졌지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남자에게 만 할례를 베풀 수 있었지만 물론 이제 여자아이도 그 언약 속으로 포함이 됩니다만은 신약시대 때는 뭐 남자나 여자아이나 누구나 다 이제 세례로 물세례를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이 언약의 표인 유아세례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렇게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여기 다시 언급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가나안 땅 앞에 광야에 서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선 자 거기 서 있는 그 사람들이죠.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세대. 그러나 거기 서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누굽니까? 저 미국이나 저 먼 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후세에 태어날 자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이 바로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는 예, 부모들뿐만 아니라 대대 후손들 사이와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대한 표로서, 표징으로서 예, 구약시대 때는 할례, 신약시대 때는 유아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1편으로 해서 마치겠고요. 2편을 그 다음 할례의 두 가지 의미부터 시작해서 또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